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를 직접 담당해봤다는 20여 년 경력의 부동산 전문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현금을 가져온 분들이 의외로 계세요. 어떤 분들 정말 금을 가져도 되냐고 분도 계시고 5만 원권이 이제 나오면서 뭐 거의 뭐 테니스 가방 같은 그런 가방에 이제 뭐 다 넣어서 가져오죠. 두 개 정도면 충분히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돈 뭉치를 싸들고 올 정도로 막강한 현금 동원력을 가진 중국인들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현금을 가지는 분들은 이제 기계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죠. 개수기 같은 거. 개수기를 세 대를 해서 이제 돈을 가져오신 분, 중개인, 돈을 받아가실 분 세 명이서 같이 세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기계도 정말 뭐 1년에 한 대씩 바꿀 때가 있었고 그랬어요. 실제 아파트를 매입할 때 현금으로 거래한 사례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인 정모 씨는 서울 논현동에 이 아파트를 사면서 대출 하나 없이 13억 2천만 원 전액을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냈습니다. 2019년 20대 중국인 정모 씨도 서울 광진구에 이 아파트를 5억 원에 매입했는데 그 역시 전부 현금으로 냈습니다. 근처 부동산에서도 중국인들의 현금 거래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뭐 여쭤보려고요? 뭐 그런 거야 뭐 다 하지 뭐 다 말하지.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계좌이체 많이 하잖아요. 네, 내가 부담을 거니까. 그럼 데이터 다 보내고. 중국인들은 부동산 투자 규모도 남다르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한 10억짜리를 살 때의 그 평가하고 판단하고 계약까지의 그 진행 상황 최소한 일주일은 생각하거든요. 10억짜리면 땅을 사든 아파트를 사든 고민 좀 해볼게요. 길면 한 달까지 생각합니다. 그 사람도 그렇지가 않아요. 10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공에 하나 빠진 1억 정도를 투자하는 그런 투자 금액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같아요. 얘네의 자금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금력보다 커요. 중국 은행에 넣는 거, 중국 부동산에 넣는 거보다 이익이 크니까 오케이. 시세가 30억인지 뭔지 상관이 없어. 시세보다 뭐 몇 억 올려도 10%에서 15%까지는 물어보질 않는다니까. 여러 가지에 또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어디서 한국 부동산 정보를 얻는 걸까? 중국 SNS를 살펴봤습니다. 이분으로 샀네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2008년에 한국 왔고 오자마자 국내에서부터 중국인들은 한국의 아파트나 건물을 거래한 경험을 SNS에 상세히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각 지역, 방배동, 한남동, 논현동, 평창동. 중국 부유층의 SNS 계정도 눈에 띕니다. 아까 이 언니. 큰손 언니. 그래서 여기 뭐 도산 공문. 한국에서 본인이 직접 알아봤던 부동산 매물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올 초에 계약을 끝났대요. 어디에 샀냐 하니까 한남동 그 주 거리에 위치한 건물. SNS 댓글을 통해 한국 부동산 거래 방법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대치동을 더 생각하고 왜 이 아파트를 안 샀는지 후회한다. 지금은 이 3배나 다 올랐다. 강남의 학군 좋은 아파트는 3배 올랐다는 글도 보입니다. 여기는 세금 문제. 세금 문제를 2021년 달라지는 한국 부동산 세금의 모든 것부터 한국 종합부동산세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많이 쓰는 한국 부동산 용어를 설명한 글도 있었습니다. 습세권, 네. 습세권, 공세권, 학세권, 초품화, 물세권. 3기 신도시, 신혼부부 청약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부동산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 뭘까?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땅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일정 기간 임대만 됩니다. 반면 한국은 부동산 소유권이 보장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요인은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집값이 급속도로 치솟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지켜보신 거예요. 한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 최근 부동산이 이랬대더라. 그럼 요거 한 1년, 2년만 투자해도 거액을 줄 수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억 단위에, 이런 단위의 돈을 내가 거머쥘 수 있다라는 게 유인이 되는 거죠. 내가 10억 넣고 미니건만 샀는데요. 저 지금 40억 벌었어요. 월세 얼마나 나요? 라고 떠들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50억 넣으면 지금 어떻게 돼요? 내가 100억 넣으면 어떻게 돼요? 최근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지만 외국인들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교묘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라는 게 세대원 기준이거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서 어떤 그런 내어놓지 않게 되면 가족관계 자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부부가 설령 와서 집을 따로따로 사고 따로따로 팔아도 세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한국인들과 똑같이 이렇게 세금을 내게끔 할 수 없는 이 구조적인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국내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는 대출 비율이 까다롭게 제한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자국의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외국인들은 외국계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서 이 그 대출을 레버리지 효과로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에 외국인보다는 외국인이 외국 투자 부동산 투자에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데 대출을 받아도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개인별로 1년에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700만 원입니다. 이보다 많은 돈은 어떻게 보낼까? 중국의 유명한 부동산 사이트에는 한국 부동산을 홍보하는 글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락처로 전화해 문의해봤습니다. 我在我爸通讯里边看了那个一个韩国的房产信息，然后就想咨询一下。我个人觉得就是靠近那个汉江，江北或者江南，就是可以看见汉江的地方。 反正而且周围有小区的地方，它升值空间会很大。对，这个是可能一年超不了5万美元。那我想，除了中国大陆以外，比如说香港、澳门、台湾，或者是其他的国家，有没有户头？或者是您去那个香港开一个户头，个人名义的户头，然后把钱转到那里，从香港再打到韩国这边。 홍콩처럼 상대적으로 외환 거래가 용이한 제3국을 거치는 송금 방법을 추천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을 홍보하고 있는 중개업소에 문의해봤습니다. 중국에서 신분증 증명서만 발급해오면 부동산에서 알아서 다 처리해준다며 한국에 직접 가지 않아도 땅을 살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